역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일본,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사관들이 뭐냐면요. 이 대표적인 사관이,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거기서부터 중국 민족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거기서 살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일본 민족은 그 땅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지금 한국의 사학자들, 강단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뭐냐면 처음부터 한국의 민족은 여기에서 살았고 맨 처음 역사의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여기에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건 엉터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한국은 여기에서 이 반도에서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리아라고 쓰는 이 명칭이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셔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 이름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코레인데 이게 코레예요. 코레. 원래는. 근데 이 코레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는 정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엉망진창의 역사예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코레란 말이 다른 데서는 쿠르라고 불러졌어요. 수메르 시대에서는.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거를 쿠르라고 불러졌고요. 인도에서도 코레라는 이름을 쿠르라고 불렀어요. 이 코레라는 이름을 쿠르라고도 부르고, 요게 뜻이 지옥 나라라는 뜻이었어요. 요 뜻이. 그리고 요게 이 민족은 바다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바닷가에서 항상 사는 민족, 바다의 민족. 바다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민족은 지옥나라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크루드족 이야기했죠. 크루드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쿠르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코리아라는 지명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근데 왜전 세계 곳곳에 아주 조그만 단위로 있느냐? 제가 우크라이나에도 치우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치우.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 할 때, 튜스데이다 하잖아요, 영어로. 튜스데이. 이 튜스데이란 말이 치우스데이예요. 치우스. 치우스데이예요. 그래서 치우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전 세계에 남아 있다고요. 치우란 이름이.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한반도 근처에서만 오랫동안 있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세 민족은 원래는 같은 민족이에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원래는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 민족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래는 삼신할머니를 쓰는 삼신할머니라는 그런 뜻으로서는
트라키아 민족이에요. 이 민족, 세 민족이 합해져. 그런데 이 민족으로부터, 이세 민족으로부터 모든 종족이 뻗어나가는데, 이 민족은 원래가 배달 민족이에요. 배달 민족은 리라라는 별로 라이라로 에서 온 종족이에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리라란 말이 검은 거를 부르는 말이에요. 검은 거. 그래서 그 검은 거를 부르는 말인데 여기 이제 비파형 천공검 있죠. 비파형 천공검이 뭐냐면은 여기에 천공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전체 모양이 비파 모양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비파형 천공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요 비파가 뭐냐면 리라예요. 이게 배달이에요. 비타가 요게 배달이란 말이 비파란 말이에요. 요 천공검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고분에서 많이 발견돼요. 우리나라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파형 천공검이 요 라이라족의 상징 기호라고요. 요게 비파란 말이 리라란 말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 그 라이라란 말은 이게 직녀성이 베가란 말이에요. 베가. 요 직녀성에서 온 종족을 말한다고. 베가가. 근데 요 직녀성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마고를 말한다고. 직녀성에서 오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 우선은 여기 한반도가 조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한반도는 조선 아니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 친구가 있어요. 조선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 한반도가. 우리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오는 그 조선이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증거가 나온다고요. 첫 번째, 제가 여기 요 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요 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코리아였다고요. 코리아란 나라였고, 1627년에서 1875년에 망한 나라예요. 조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국명이 없잖아요. 우선 첫 번째. 여기에,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인 토인비가 그린 지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우리가 저기, 그걸 할 수가 없는 증거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 자료는 미국 문헌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국 원주민은 코리아 조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코리아는 다민족 연방 국가였다. 현대 조선의 멸망은 1881년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1881년에 이미 망한 나라예요. 지금 조선이. 여기 미국에 있는 조선도 이미 망한 나라다고. 그리고 제수의 고래는 무엇일까요? 고려 북경 예수의 혹 북경은 고려 영역에 존재하였던 것이 틀림없음을 이 기사는 말해줍니다. 이런 내용은 미국이 자국당의 역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견된 문서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룸빈이에요. 인도에 룸빈이라는 도시고, 요게 이제
마야, 부처가 태어났다는 곳이죠. 그리고 마야 대비 템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야 대비 템플이란 뭐냐면은 마야가 거기 저기 어머니로 나오죠. 석가의 어머니. 근데 석가는 이게 한국 종족이라는 거기 그 단군조선의 후예라는 게 이미 말했죠. 거기 그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올리고 있잖아요. 단군조선의 석가가 단군조선의 후예라는 거. 근데 석가족이 여기에서 살았잖아요, 지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그 근처예요. 근데 내가 그 조그만 사진에서 그 룸빈이라는 도시를 못 찾겠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코리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 코리아라는 지명이 보이죠? 코리아라는 지명이 보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 바스티라는 지명이 보여요. 바스티라는 지명은 바로 위에가 코리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 현재 코리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코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가 여기가 있고 도리아라는 게 여기가 있어요. 인도 땅이 다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요것에 대해서도 요 코끼리 구주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기록이 있어요. 구주에 대한 기록이. 여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전부 뺀 요거를 구주고 전체 나머지 지역이 사만이라고 해요, 지금요. 자, 이거 자주 보여드리지만 요게 지금 지구 전체인데 하늘의 별자리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요게 지구 전체인데, 이거 지구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조선이라고 불러요, 지금요. 그래서 BC, 이제 기원전 1700년경, 그리고 하여튼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200년경까지 요 시대에 대한 기록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요 시대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요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암흑시대.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유럽에만 해당되는 건데, 500년에서, 아니, 거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 1000년까지, 그게 완전한 암흑시대예요. 문화적으로 그 암흑시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할 거예요. 암흑시대에 대해서. 자, 이게 기원전 10, 자, 여기 기원전 13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그리스 본토와 키프로스, 아나톨리아 그리고 가라안 등지의 유적에서는 대규모 파괴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성벽의 붕괴, 화재, 건축물 등 파괴 흔적에서 지중해 근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이루어져 이것이 바다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결과의 설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다 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게 여기 많은 국가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 바다 민족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들은 기원전 2000에서 1700년까지 해적 루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청동기 시대 이집트적으로 기독이 등장해서 이들은 다민족 연방체였고 주로 배를 타고 해안가에 상륙해 약탈하는 방식으로 중동 국가들과 이집트에 타격을 입다. 이들의 이름은 레바논에 지금도 남아있는 오벨리스크에 기록되는데 가령 루카라는 민족의 명칭이 등장한다. 이 루카가 뭐냐 도대체? 루카 그러면은
루나 생각나죠? 루나? 이게 루나가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달 민족이에요, 지금. 여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연대 측정에 의하면 기원전 20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나온다. 그 루카이드는 오랜 시간이 지난 기원전 14세기에 이집트 기록에 다시 등장한다. 이들은 아메노테프 3세가 지배하던 시기 왕의 편지에서 용병으로 등장한다. 또한 루카인들은 이 시기에 이집트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13세기에 사르테니인의 침공과 격퇴. 이들은 100년 뒤인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의 제위 때 등장한다. 람세스 2세의 제2년 차에 이들 민족의 하나인 세르덴인이 델타 지역을 침공하였다가 격퇴당하는 사건이 생긴다. 이들은 나일강을 통해 배를 타고 침략하였고, 이집트 기록에 의하면 이들의 용맹과 항해술은 바다에서 견딜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들 중몇 명은 람세스에게 생포당해 군대로 편입되어 히타이트 국경에 보내졌다. 그뒤 이들은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제국이 충돌한 카데시 전투 때 등장하여 델타 부분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는 람세스가 카데시 전투에서 자신의 활약을 새긴 기록에 등장하는데, 이를 기록한 10개 정도의 속조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람세스에게 군대를 넷으로 나누라고 조언한 사람들이 바로 세르덴인이라고 되어 있다. 바다 민족에 대한 최종 기록은 기원전 1177년에 기록된 것이다. 이는 람세스 3세의 치세로 람세스 3세는 바다 민족의 침입에 맞서 전투를 벌여 승리를 했고, 이를 기념해 더 이상 바다 민족은 없다며 승전을 기록했다.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들이 단일 민족이 아니었음은 확실하다. 이집트인들은 에크웨시, 테레시, 루카, 세르덴, 세켈레시, 테케르, 그리고 유일하게 동방 지역의 영구히 정착한 팔레세트를 기록에 남겼는데, 에크웨시는 청동기 시대의 그리스인들의 명칭으로 아카이아인들이며, 테레시는 에트루리아인의 조상인 테레니아인을 지칭한다. 루카는 에게의 아나톨리아인들, 터키 지방의 리시아의 명칭으로 남아있다. 세르테는 사르디니아인들이고, 세켈리아는 시칠리아 섬에 사는 시켈인데 필리스티아인들로 본다. 테케르 또는 시칼은 트로이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만 무성하다. 이렇게 구성 민족은 다양하다. 이렇게 구성원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과 만난 문명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빼고는 다 전멸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빼고는 다 멸망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조차도 간신히 살아남은 경우로 이들은 바다 민족의 주요 침공 루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두 제국에서 남겨진 기록만으로 사태를 파악해야 하니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나마 히타이트 등은 멸망당한 문명의 점토판이 발굴되면서 점차 정보량이 증가되고 있다. 참고로 이 점토판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다 민족들이 건물을 태우는 와중에 잘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 무기로 쓸 금속이 부족하니 신전의 성물과 제기를 몽땅 녹이라는 다급한 기록과 동맹을 맺은 도시가 불타는데 자기 도시도 공격당하고 있어 원군을 보낼 수 없다는 기록 등 당시의 처절한 상황이 보여진다. 위 기록 중 원군을 보낼 수 없다는 기록은 채 보내지도 못하고 작성된 도시의 폐허 유적에서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되었다. 위의 의도하지 않게 남겨진 점토 문서들의 정보량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단일 민족이 침공한 것이 아니라 다민족의 연합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대이동해 왔다고 추측하고 있다. 고대 로마의 몰락을 불러온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에서 보듯이 처음에 이동을 시작한 민족은 침공과 이동을 거듭하면서 현지인을 흡수하고 다민족이 되어 어느 시간 정도에 흐르면 이름만 동일한 다른 구성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발견된 3000년 전의 비석에 따르면 이들 소아시아
지역의 연합 함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더 발달된 단계였지만 청동기 기술은 충분히 성숙한 반면 철기는 제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품질 면에서 더 조잡했으며 녹까지 잘 슬어 보관하기도 어려웠던 실정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은 멸망으로 그 무역이 끊겨 청동기를 수입할 수가 없게 되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값싼 철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청동을 능가하는 강철을 만들게 되는 등 철기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미케네 시대의 성벽과 황금 장식품이 가득한 무덤 등 찬란한 유적이 남아있어 엄청난 인명성실과 주요 도시들이 모두 파괴되고 이루어지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스파르타가 위치한 펠로폰네소스 지방은 거주 인구의 90%가 죽거나 달아나 무인지경이 되었고 이 무인지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 차치하여 라케다이온 을 세웠을 지경이다. 바다 민족의 대이동이 끝난 직후 겨우 살아남은 도시의 생존자들이 도시의 폐허 위에 다시 거주지를 건설한 나라인 리디아를 포함해서 레반트 지역 등에 간간이 남아 있었으나 그마저도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에 점령되면서 사라졌다. 또한 국제간의 무역도 도시간의 무역도 완전히 끊어지고 길마다 도둑대가 들끓였으며 자연히 무역 활동도 없어졌으므로 문명을 복구하려는 노력 자체가 힘들게 했다. 게다가 무역로를 복구하려면 아직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민족부터 쓸어버려야 했다. 다시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그리스의 폴리스가 다수 발전하면서 시작된 뭐 있다. 다시 사실 폴리스라는 도시 문명이 발달한 이유도 무역 루트가 전멸하면서 파편했던 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와중에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선문자 비를 포함한 문자 사용도 끊어졌어 역사적으로 의미 그대로 암흑 시대에 남아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 이야기를 이제 자, 여기 이제 다른 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당시 히타이트는 여전히 인구 120만의 대제국이었고, 미케네 문명의 경우 힘을 길러 히타이트 세력권에 있던 윌루사라가 바로 트로이를 말하는 건데, 윌루사를 공격해 정복하는 등 제법 반국기나 끼는 문명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세계 판도를 본다면 히타이트는 자멸하거나 이집트 아시리아에게 격퇴될 것이 자명했으며 미케네의 경우도 윌루사 정복 이후 힘이 한풀 꺾여 이렇다 할 정복 활동을 하지 못했다. 바다 민족이 문명을 몰락시키고 암흑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시기를 잘 잡았기 때문이지 이들이 엄청나게 막강했다는 것은 아니었다. 자,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명이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기록은 이게 지금 요, 또 하나 기록은 뭐냐면요. 이게 여인 왕국이라는 책에가 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기에 BC 2000년경에 BC 2000년경에 BC 2000년경에 여기 한반도 주변에 원래 살던 한반도에 요 살던 한반도 주변과 그 위에 살던 여기에 이제 라이라족 그러니까 배달족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달족이 살았는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았어요. 여기 배달 민족들에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짝퉁 민족들 있죠. 그러니까 혼혈 민족들, 혼혈족이라든지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을 일제히 쫓아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일제히 쫓아내니까 이 민족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이 요리 가는 거예요. 여기 북극에 이쪽으로 해갖고 배를 해가지고 이게 이 민족들을 이제 바다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여기서 쫓겨난 민족들이 같은 민족들이긴 한데 이 종족들이 쫓겨난 민족들이 대거 이동을 해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민족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서 전체 민족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노아우 후손들이 이동을 했다고 써졌는데 노아우 후손들이 이동을 해요. 노아우 후손들이 이 노아우 후손 이야기가 뭐냐면 노아우 후손들이 바로 뭐냐면은 요 노아우 후손들이 그 노아우 후손들이 세웠던 여기 그 도착했던 그 아라랏 사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이제 그쭉 말을 했으니까 그쭉 말을 했으니까 그 성경에 대한 기록은 자기 민족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라랏 사산에 도착한 요 민족들뿐만 아니라 여기 플레이아데스 사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정도가 세 군데에서 살아나요. 세 군데. 고산지대에서 살았던 고산지대로 이동했던 민족이 200만 명 정도가 노아 홍수 때 살아나요. 세 군데로 퍼져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이미 제 강의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읽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200만 명 정도가 살아난다고 노아홍수 때 근데 그요 유태인들의 기록에 의해서 요 노아라는 가족만 어디에 가냐면 터키 쪽으로 이동을 해요. 터키 쪽으로 터키 아라라스 산으로 요때 요 종족들이 살아났는데 지금 여기 터키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기 에게 이쪽의 모든 문명들은 바로 여기 노아우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노아우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후손들 중에서 여기 이 후손들 중에서 여기에서 여기 라이라족이 이쪽으로 점령을 하니까. 여 후손들 중에서 다시 치고는 여기 그여 후손들이 밀려 들어가가지고 옮겨간 게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시나 지방에 가가지고 시나리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바벨탑을 이래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시나리 지방에 가는데 요 시나리 권명이라고 그랬어요. 요 이야기는 부도지에가 아주 자세히 써졌어요. 요임금이 시나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시나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부도지에가 아주 자세히 써져 있고 제가 이게 바벨탑에 대해서 바벨탑과 시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바다민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왔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게 히타이트만이 이렇게 고급 철기만의 청동기에 비견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철기를 히타이트족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 히타이트족이 사용하던 철기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철길상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타이트 민족이 어떻게 여기에서도 나오지만은 히타이트 민족이 바로 이 바다 민족과 연합을 해요. 바다 민족에 포함이 돼 버려요. 히타이트 민족이. 그래서 히타이트 민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히타이트 민족이 사라져 가지고 요 바다 민족과 합세가 돼 버려요. 바다 민족과. 요 히타이트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제가 요 이야기는 계속해 드렸으니까 요게 기라는 전지라고 그랬어요. 기. 근데 요게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게 기라는 존재인데 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는 여기 거북이에요. 거북이 하나님이고 요게 아들인데 요 존재가 알라라고 그랬어요. 알라 라라고 라라는 태양신이라고 이 존재가 이 존재가 라라는 태양신인데 요 존재를, 그러니까 원래는, 한단고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정확히 써졌죠. 한단고기에도 아주 정확히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서 태호 복희씨를 보낸단 말이에요. 복희씨를. 이분이 복희씨야, 지금. 복희씨를 보내. 이렇게 문명을 개척하라고 복희씨를 보내요. 그런데, 예? 버킷씨를 보내는데, 이 존재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종족을, 요거는 기라는 깃발이고, 깃발을 표현한 거고, 기라는 깃발이고, 요게 그 사례라고 그랬죠. 요거를 들고 다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신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 존재는 요걸 갖다가 코레라고 그래. 요 국가, 한국을 코리아라고 그런다고, 코리아라고 그런다고, 요걸 코리아라고 그래. 코리아라고 부르고, 요거, 여기서, 요 새로 개척된 데, 요 신라, 여기, 요거를 들고 다니는, 요거를 무조건 조선이라고 그런다고. 저거를 신라라고 그런다고. 근데 신라를 두고, 이게 조선이라는 거를 두고, 복희씨하고 황제헌왕하고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요 신라를 두고 끊임없이 이게 고려라는 요게 중심 국가고 고려라는 이 중심 국가에서 파견 나가는 요게 간군으로 파견한 거예요. 간군으로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요 간군을 파견하는데 요게 정복자 집단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곳곳마다 자기의 조그만 부족을 남겨놓고 가. 이렇게. 요거, 복희씨는 고려 사람이야. 고려 사람. 황제헌원은 원래 그 밑쪽, 여기도, 황제헌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려에서 파견된 존재예요. 간군이야, 서로. 근데 서로 간군인데 서로 싸워. 둘이. 요 신라의 패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운단 말이야. 둘이. 신라라는 이 신라를 끊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두 존재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두 존재가 싸우는 역사야. 이게 이 핵심 국가는 코리아단 말이야. 핵심 국가는 코리아. 이 코리아에서 파견 나간 존재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강국군이 위치한 게 커다란 땅이 있으면 건태의 커다란 땅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강군들이 사는 요 지역을 만든단 말이야. 이게 요거는 반드시 이름이 코리아야. 그래서 코리아가 조그만 지역에 반드시 있게 돼. 코리아란 지역이. 이 전체는 신라인데, 전체의 땅을 지배하는 요 코리아가 중심 세력이단 말이에요. 요 안에.
코리아의 중심 세력이 항상 있어. 그래서 이 강군들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존재들을 지배하는 총독부야, 총독부, 시리아 아마. 총독부를, 그게 강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트로이하고, 트로이란 도시가 반에 뭐냐면, 윌루사라고 나와 있는데, 윌루사 트로이가 바로 뭐냐면, 아까 사령부가 있었던,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단 말이에요. 트로이가 바로. 이 바다민족의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라고. 근데 제가 이게 바다민족이라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자, 코리아란 땅 이야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 바다민족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여기 우리가 남미나 여기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우리가 지배했었다는 그 강력한 근거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아마존 밀림에서 아마존 밀림에서 발견된 돌에가 요것도 고인돌이죠. 딱 보면 고인돌이야 지금. 고인돌 위에가 새겨진 문자예요. 자, 이 문자하고, 대공이 반겨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요, 거기, 고래들. 고래들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고래들의 특징들이 아주 여러 종류의 고래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고, 여기 고래잡이하는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뭐 멧돼지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 사냥하는 것도 보지만 이 고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고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고 고래잡이를 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를 잡을 정도면은 엄청나게 바다에 대해서 도사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 봅시다. 고래 사냥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래 사냥에 대한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유일해요, 이거는. 고래 사냥에 대해서. 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 고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거기 그려놓은 그림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전체 이 그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북이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높은 곳에 그려진 거는 가장 신성한 동물을 표현한 거예요. 응? 가장 높은 곳에다 이 그림 거북이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맨 위에다가.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거북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거북이와
정말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지금요. 그 갑자가 우리나라 갑에 해당되는데 갑은 바로 거북이라고요. 우리가 갑골문 근자잖아요. 갑골문은 거북이를 뜻하는 거예요. 거북이의 그거. 그래서 요 바다 민족이라는 게 우리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민족이 바다 민족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지금 오늘은 이야기를 못 하겠고 이 바스크에 대해서 계속 내가 왜 바스크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바스크족이 뭐냐면요. 바다에서 고래 잡던 민족이에요. 바스크족이. 너무너무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조선왕조, 우리가 그, 대륙조선이라든지, 저는 아메리카 대조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태종 이방원, 그분이 바로, 태종 이방원 그분이 바로 그 주체라고 하는 명나라의 영락제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셨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그 주장을 해요. 근데 상당히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태종 우리나라의 태종의 묘호가 일단 똑같고요. 영락제라는 묘호가 똑같고 또 하나는 태종이 정변에 나인가 거기 영락제가 원래 자기가 그 세자가 아니었는데 그걸 얻고 결국에는 그 무역 혁명을 통해서 동생들을 다 죽이고 형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걸 차지하는 거다고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 내용과 우리 태종 이야기가 너무 똑같아요. 그 내용과 너무 똑같고 또 하나는 태종 어머니가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고려의 여인이었다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세종 때부터는 분명히 다른 나라로 달라져요, 이게. 이게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태조실록 6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명나라에 27년 정한군이 명나라에 입조하겠다 하니, 남제가 따라 정하기를 자칭하다. 태조께서 정한군에게 일렀다. 명나라 황제가 만일 묻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아니면 대답할 사람이 없다. 정한군이 대답하였다. 종묘와 사직이 크나큰 일을 위해서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이에 태조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였다. 너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길을 탈없이 갔다가 올수 있겠는가? 이렇게 분명히 만리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리가 옛날에는 십리가 지금은 4km로 쓰는데 십리가 5.6km였어요, 옛날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100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100길로 해가지고 한양에서 곧바로 100길로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요 지금은 엄청나게 그 뭐야 조각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큰 배가 다니기 힘들고 이제 지금 새로 아라뱃길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가 올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조각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류까지 한강 상류까지 큰 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양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가면은 저기 북경까지 가면은요 별로 많은 거리가 아닌데 여기서 만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없었다는 이야기야. 한반도에 없었어.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고요. 멀리 만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만리길을 탈 없이 갈 수가 갔다가 올수 있겠는가? 조정 신하들이 모두 정한군이 위험하다고 하니 남대가 말하였다. 정한군이 만리의 길을 떠나는데 우리들이 어찌 베개를 베고 여기서 죽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만리라고 그러잖아요. 엄청 만리면 어느 정도예요? 몇 킬로예요, 도대체? 5,600km 아니에요? 말리면 5,600km예요. 5,600km. 십리가 5,600km니까 5,600km면은 엄청난 거리다고. 그게 미국 쪽에서 아메리카 쪽에서 지금 아메리카 쪽에서 배로 아메리카 쪽에서 배로 가든지 육로로 가든지 옛날에는 그게 연결돼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금 여기 북경까지 가는 길이 만리길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반도에 없었다는 게 분명하게 이게 나오고 있다고, 여기에. 또 하나는 여기 사근동우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자, 사근동우는 장군조선의 진한인 태자 부루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근동우가 고대 중국의 천자인 순임금이 동쪽의 작은 임금 찾아뵙다라는 뜻이 되는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볼 때 쓰는 근이라는 글자에서 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순임금하고 지금 순임금이 여기 이제 봅시다. 태자부루는 양자강 하류쪽 도산에 도착하여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때 대동안 번안이 태자부루를 대신하여 순임금 신하 사공우위에게 시수법을 전수하고 세 가지 보물을 건네주었다. 이때 순임금이 서치한 유주, 영주, 병주 중에서 유주와 병주를 장군조선의 영역에 유주와 영주를 단군조선의 영역에 편입시키고 5년 만에 한 번씩 순회하는 태자 부루에게 우공우 사례를 보고 하여튼 소위 우공은 우공에 포함된 사례가 된다. 사공우가 우공은 순임금에 보고한 것이고 순임금이 우공은 단군조선에 보고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구두라는 게 구두에서 순임금이 이제 유주, 영주, 병주를 설치를 했는데 유주와 영주가 단군조선 땅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임금이 그래서 원래 순임금이 차지하던 이 땅을 다시 이게 구주로 되었다. 이게 구주로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상세를 살펴보건대 우임금은 구주를 구별했는데 순임금이 새로 만든 12주를 나누어서 유주, 병주, 영주로 만든 것이 모두 기주 동북 쪽에 있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줄을 이렇게, 조선 쪽으로 바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그 지도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다른 분은 언뜻 보니까 다른 그 지도가 있더라고. 아, 그 지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화문 지도를 보니까 요큰 데다가 요게 하나 주예요, 이게. 하나 주로 해가지고 요게 크게 써졌더라고. 병주, 모순주 해가지고 요게 주가 써졌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 조선이 여기를 거의 다 먹어버린 거야. 조선이. 그래가지고 조선이 아까 그 조선이 두 존재가 계속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치우하고 순임금하고 싸우는 거야. 원래 순임금만 싸우는데 순임금 때 이걸 다 먹어버린다고 전 세계를. 순임금 때이전 세계를 다 먹었는데 요게 우임금이 다시 구주를 차지한다고요. 이 구주가 이게 여기라고 딱 기록이 여기 그림이 코끼리 모양으로 딱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주가 여기라고. 구주가 여기인데 코끼리 모양이 구주가 여기야. 근데 여기에 한 주에 두개 주를 빼앗았다고 그랬어. 여기 넘겨왔다고 그랬어. 두개 주를. 그러니까 여기 위하고 밑에가 거북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우리 땅이 되는 거야. 요게 지금 여기고.